바로 어제였죠? 이제 정부가 경기도 김포,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수영, 동네 등을 이제 추가 조성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사, 상황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 규제를 피한 지방이나 이제 수도권 부동산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비규제 지역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또 발표가 규제가 발표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규제도 나오고 그리고 전세 대책에 대한 뭐 발표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전세 대책 없는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 어, 그거 내용 말고 규제 지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규제 지역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규제 지역이 여기 안 들어갔는데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나 한번 내용 살펴보는데요 자 어제 발표됐던 내용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는 원래 투기과열지구였는데 이걸 조정대상 지역으로 안 묶여져 있어서 그걸 묶는 총 일곱 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발표한 내용으로는 12월 중으로는 규제 지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그리고 과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지정 지역이 규제가 벗어나서 투자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이 추가 지정을 통해서 막겠다 이런 걸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어, 앞으로 지금 그래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는 48곳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75곳이 묶이게 되면서 이제 주요 지역들은 다 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 비규제 지역, 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지역들 혜택 중에 가장 큰 것들 꼭지만 한번 따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취득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투자하는데 2주택자부터 8%에서 12%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지방에서는 1주택자가 2주택까지 사는 경우에 1.1%에서 3% 정도로 아직은 낮은 취득세로 어,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혜택이 많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되게 되면 내년 6월부터는 20%에서 30%에 달하는 어, 다주택 중과세율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피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큰 혜택 이 부분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비거주시에도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이 상승되는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좀 생, 선택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입주한다 라고 했을 때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한 5억짜리 집이다 라고 하면 70% 3억 5천까지는 대출이 나오고 1억 5천으로 내가 입주를 보유하고 있는 돈이 1억 5천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얘가 만약에 이 규제 지역이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라고 하면 40%의 ltv가 적용이 되는데 그 경우에 5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2억원이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3억원이 필요한 현금이 3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실 수요자들도 찾아가게 되더라.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세난 피해서 경기도로 간다라고 하면 그 경기도 내에서 어디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점 때문에 이 규제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바로 정부에서도 계속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지정된 곳들 정리를 한번 하면 2월 20일에 한번 지정이 했죠. 수원과 의왕시 부분 그리고 6월 19일에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으로좀 컸는데 경기도 고양, 군포, 평택, 안산, 시흥, 인천, 대전 이런 지역을 많이 묶었었고 어제 기준에서는 김포, 부산 정말 웬만한 이름 있고 들어보는 지역들은 다 묶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정말 적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과하면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거래가 많이 끊기고 상승 동력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제가 여기가 경기도 의왕시가 올해 3월에 지, 2월에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제 뽑아 봤는데요. 어 그때 이게 3월의 마지막 거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 상승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가 거래량인데 여기는 거래량이 조금 있는 것에 반해서 여긴 지금 거래량, 거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더라. 이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이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이렇게 가격 상승률도 많이 잃게 되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을 보인다. 이게 어, 지금 차이다. 큰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많은 이 생각과 고려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보통 실수요층이 없이 투자 수요만 있는 곳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장기간 침체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가격 상승률이 거기서 정체가 돼서 쭉 이어지게 된다면 언젠가 이게 또 하락 시기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결국에 지금은 신축이지만 구축으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률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시기가 또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맞게 되면 지금 현재 규제 이후에는 상승 동력을 상실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래 감소로 유동성 또한 많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막차 타고 진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 자금적인 거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입주했던 용인 수지구에 있던 대형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에는 용인시가 이 버블 세븐이라고 부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투자자들이 선호할 뿐 실수요자들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 정말 막차 타고 만약에 이 시기에 진입을 했었으면 그 이후 8년간 정말 아무 기을 이분들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상승된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거래량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쭉 없다가 최근에 이게 가격 상승 이번에 된 건데 10년이라는 지금 여기 기간이 지정된 게 8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정도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여기 이번에 올랐던 김포 지역도 어뭐 올랐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 처음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8년 만에 원금 회수하는 정도로 가격이 상승된 겁니다. 이렇게 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없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런 하락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냐 어, 실수요층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걸꼭 판단하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가 바라봤던 과거의 투자와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들이 많아지, 많이 달라질 건데, 그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양도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올수 있었는데, 현재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어, 1년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77%,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6%라는 높은 이 양도세를 내야 되게 됩니다. 어, 단순하게 계산해서, 1억원 올라도 7,7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2,300만원 이거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요즘 다운거래 또 많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가져가는 수익을 예상하고 들어간다 라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좀 장기간 투자라는 거를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 없이 단순 규제만 피해서 정말 그런 투자만 한다 묻지마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장기적 관점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일자리 증가, 호재가 명확한 지역으로 투자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기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전세가 안 맞춰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선 주요 지역 최근에. 어 한 언제 지정됐었는지 서울 성남 과천 같은 경우에는 16년 11월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됐었고 광교 평촌 구리 같은 경우에는 18년 8월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그 규제가 지정이 되고 나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그 꾸준한 상승에 지금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중에서도 전세난을 피해서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또한번 상승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 규제만 묶여져 있다고 어, 피해가는 그런 투자보다는 약간 정면 돌파, 어, 정석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오른 방향, 내가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정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이 없어서 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급이 많이 없을 지역, 그리고 규제를 해도 그런 지역들은 결국에 지속적인 상승이 되더라.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요즘 바뀌는 내용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으신데 걱정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양승목 팀장 두 명이서 여러분들께 정성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민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